지도자나 그 위의 문제는 있죠. 계획을 세우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솔직히 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 뭐냐 맨날 반복되는 얘기 뭐냐 좋은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축구를 배우면 잘한다. 그러면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예.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좋은 제도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행정력에서 만들어진다. 이거 나온 얘기예요, 다. 이걸 지금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압박이 내일 경기 우리 세 명 말씀 드리세요. 세 명 이 정도 압박이 내일 경기 내 우리 유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찾는데 원인에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계속 이제 우리는 현상에서만 문제점을 찾으니까 어떨 때 현상이 잠깐 좋으면 좋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또 안 좋으면 왜 안 좋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인부터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경기를 볼 때마다 계속 이제 현상보다는 그 원인에 계속 이제 우리가 초점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매번 월드컵 이제 4년마다 계속 될 텐데 4년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잘 할지 못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월드컵을 준비해 준다면 그 월드컵이 4년마다 팬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월드컵이 4년마다 팬들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팬들이 월드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주는 것은 진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 모두의 책임이죠 사실은.